안녕하세요. 장원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렌지 3에서 자연어 처리를 하는 데 사용되는 위젯 중에 하나인 코퍼스 위젯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코퍼스 위젯의 사용 기능 중에서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처럼 미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닌 사용자가 임의로 만든 데이터를 읽어오는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퍼스 위젯에서 읽어온 데이터를 어떻게 필터링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렌지에서 커스텀 코퍼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렌지3에서는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외에 엑셀이나 CSV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import document라고 하는 위젯을 사용하게 되면 폴더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문서를 한꺼번에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하위 폴더가 있는 경우에 해당 폴더를 범주로 인식하기 때문에 좀더 어떤 분류 모델의 개발에 있어서는 조금 더 편리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렌지에서 우리가 임의로 만든 데이터를 읽어오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를 읽어오려면 먼저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네, 저는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를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CSV 파일이 있는데요. 이 CSV 파일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mycorpus.csv라고 잡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코퍼스입니다. 지금 ID 칼럼과 텍스트 칼럼 이렇게 두 개의 칼럼이 있고요. ID는 그냥 단순하게 번호입니다. 텍스트는 실제로 우리가 분석해야 될 텍스트 내용이죠. 뭐, This is a test corpus라고 하는 문장, This website, the website is 블라블라블라. 그리고 It is for my future. 네, 느낌표까지 있는 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코퍼스 이게 굉장히 짧은, 굉장히 작은 데이터이긴 하지만 이거 자체가 하나의 코퍼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이 데이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퍼스 위젯을 가져와 주세요. 예, 코퍼스 위젯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코퍼스 파일을 사용할 것인지를 여기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블라블라블라 탭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안쪽에 지금 컨텐츠, 타이틀, 앱스트랙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데이터, 코퍼스를 그대로 읽어오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림 동화죠. 그림 동화 탭을, 예, 그림 동화 코퍼스고요. 그리고 요거 말고 방금 만들었던 이 CSV 파일을 코퍼스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기 브라우즈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브라우즈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데이터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방금 만들었던 폴더로 들어가셔서 CSV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어떤 데이터를, 어떤 피처를 쓸 것인지 등등의 정보를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코퍼스 뷰어를 선택을 하시면 우리가 방금 읽어드리는 코퍼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큐먼트가 3개가 되어 있어요. 1, 2, 3 이렇게 3개가 되어 있고 다큐먼트 1은 첫 번째 문장. 이렇게 두개 같이 보시면 좀 편하시겠죠. 네, ID가 1, 그렇죠? ID 1, this, 그 다음에 텍스트는 this is a test corpus. 네, 다큐먼트 1의 경우에는 이렇게 the website is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search feature라고 되어 있는데요. feature에서 우리 어떤 feature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걸 여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ID는 선택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텍스트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만 선택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보일 것도 사실 아이디어 필요 없기 때문에 텍스트만 선택하시면 이렇게 텍스트 내용만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불필요한 단어들을 제거하는 필터링을 해서 제거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단어를 제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스탑워즈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단어들을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불용어 사전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불용어 사전은 이런 것들이 될수 있습니다. The, will, that, a, would, could 뭐 이런 것들이죠. 왜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될까요? 영어 문장에서 더가 나오는 것은 매우 많습니다. 더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죠. 이 정보를 우리가 굳이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영어에서 원래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자, 우리가 알고 싶은 실제로 알고 싶은 정보는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선 후보들이 미국 대선 후보들이 연설을 했다라고 했을 때그 연설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싶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떤 후보의 연설을 이렇게 가져와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었더니 그쪽에 그 워드 클라우드에는 뭐 great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great보다 더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전치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보다 집중해야 될 정보들이 이렇게 숨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단어들은 제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네, 제거하는 방법들을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렌지에서 이제 코퍼스를 우리가 코퍼스 뷰어를 통해 가지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뭐 이런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런 문서들이에요. 문서들 세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렇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드 클라우드로 만드니까 뭐 이렇게 됐어요. 이즈가 제일 많이 나왔죠. 우리가 이 정보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뭐 this is 여기서 is, it is 그래서 이즈가 세 번이나 나오면서 이 짧은 문장에 세 번이나 나오면서 이제 이즈가 가장 크게 기록이 됐습니다. 이즈를 제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프리프로세싱 위젯을 사용을 합니다. 프리프로세싱 텍스트 요 위젯을 사용을 하고 코퍼스에서 바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싱 텍스트 프로세스 텍스트에서 예,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스 텍스트를 열어보면요. 지금 이거는 전에 제가 사용했던 거에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예, 우선은 지금 트랜스폼하고 토큰나이제이션 이두 개의 위젯은 그대로 남겨 두 개의 위젯은 그대로 남겨 놓겠습니다. 이 프로세스 텍스트 위젯 안에 내부 위젯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터링을 추가를 합니다. 네, 필터링이 추가가 되면 지금 기본적으로 스탑워치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잉글리시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잉글리시를 논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탑워치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단어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 어떤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될까요? 일단은 네, 새로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stopwords.txt.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요. 제가 요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future. 미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미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스탑워즈 걸어놓고 요걸 적용을 해요. 이쪽에 네, 문서 형태의 아이콘이 있죠. 요걸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방금 만들었던 이 파일을 읽어옵니다. 스탑워즈를 가져오겠습니다. 네,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퓨처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이즈도 한번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퓨처를 뺐고요. 사실 뭐 퓨처는 빼면 안 되겠죠. 이것들은 이즈만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즈 그러면 이즈가 빠져 있을 거예요. 적용이 안 됐나 보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이즈로 저장을 새로 저장을 했고 여기서 리프레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 네, 이번에는 이즈가 빠졌습니다. 제가 파일을 저장만 하고 새로 안 읽어와서 아까는 안 빠졌던 거예요. 자, 이제는 뭐 다른 is는 빠졌는데 그 외에 더, 뭐 이런 것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좀 빼주기 위해서
하나하나 사실은 여기에 넣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타버즈에서 지금 is라고 해서 하나만 되어 있는데 여기다 얻어 놓고 더 얻어 놓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요거를 보다 간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하면요. 네, 여기서 스타버즈에서 English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영어에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필요한 단어들, 관사, 전치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거가 됩니다. 네, 다시 리프레시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워드 클라우드를 열어주면 관련돼서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보시면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죠. 어도 빠졌고요. is도 빠졌고 this도 빠졌어요. 이것저것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진 것들이 또 있어요. 지금 웹사이트가 있는데 웹사이트 주소를 우리가 빼도 되고 안 빼도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웹사이트 주소는 이런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빼주겠습니다. 프리프로세스 테스트에서 위쪽에 보시면 remove URL이라고 있죠. 여기서 URL 주소를 웹사이트 주소는 제거해 줍니다. 위쪽에 parse HTML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어떤 여러분이 웹크롤링을 했을 때 HTML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꺽쇠 등등을 써가지고 HTML 바디 뭐 이런 HTML 코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파싱해 줘서 제거해 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갖다 대면은 설명이 나오죠. Remove all HTML tags. 네, HTML 태그를 모두 제거한다. 자, 위쪽에 lower case는 모든 단어를 전부 소문자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적용을 시켜 놓고 다시 워드 클라우드를 보겠습니다. 와우, 네, 확 줄었네요. 조금 키워보면 좀 빠졌어 그래요. 지금 딱네 개가 남았어요. 테스트, 코퍼스, 웹사이트, 퓨처. 자, 모두 다 같은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요? 네, 모두 한 번씩만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까 봤었던 텍스트를 조금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두개 이상 뭐 나오는 것들이 좀 있어야 뭔가 말이 되겠죠. 그래서 it is for my future. The future is important. 자,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놓으면 퓨처가 두 번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코퍼스도 좀더 넣어볼까요? 코퍼스. 네, 넘버 2에 더 웹사이트 이즈 HTML 코뭐 해서 주소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더 적어볼게요. You can download. You can download corpus here.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지금 corpus도 두번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세번 나오는 것도 좀 있어야 되겠죠? 네, 세번 나오는 걸 넣어보겠습니다. 자, 뭘 넣어볼까요? The future is important. This is a test corpus. 네, important를 넣어볼까요? 그냥 뭐 무식하게 important. This is important. This is important. 그다음에 자 여기선 number 2에서 두 번째 라인에서 해놓고 you can download corpus here 해놓고 여기서 좀더 추가를 해볼게요. You can download corpus here. 그다음에 네 important. It is important.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저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 저장을 했으니까 다시 읽어줘야 되겠죠? 코퍼스를 새로 읽어줍니다. 자, reload. 네, 새로 읽어라라는 뜻이죠. 자, 그대로 mycorpus.csv를 파일을 읽어줍니다. 자, preprocessing. 네, 그대로 했고요. 그다음에 워드 클라우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important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아, 제가 지금 보면은 future하고 요거 코퍼스를 지금 제가 스펠을 잘못 적었네요. 그래서 지금 이상하게 됐고요. 좀 수정하겠습니다. 네. important는 제대로 됐고요. corpus가 curpus가 아니고 curpus. is important 됐고 그다음에 future. 더 future. future.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됐나요? is important. 다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해서 워드 클라우드를 다시 열었습니다. 아, 로드를 안 했네요. 다시 데이터를 읽어오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싱 적용이 됐고, 네, 그다음 스탑워즈는 따로 사용하지 않는 걸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워드 클라우드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니까 임포턴트가 계속 가장 크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코퍼스와 퓨처가 두 번, 그다음에 나머지 테스트 웹사이트 다운로드가 한 번씩 나왔습니다. 지금 임포턴트가 안 나왔는데요. 얘가 지금 너무 커져가지고 지금 화면에 안 나오고 있어요. 조금 요 크기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크기를 좀 조절을 하니까 네, 나왔어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지금 임포턴트 가장 크게 나왔고요. 그다음 코퍼스, 퓨처 요게 두 번씩 나온 것들 네, 이렇게 또 나왔고 나머지 네개 단어들은 네, 세개 단어는 한 번씩 나와서 이런 식으로 잘 정리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탑워즈는 따로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스탑워즈 중에서 스탑워드를 여러분이 새로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퓨처라고 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퓨처가 빠지게 됩니다. 해볼까요? 우리가 프로세스 텍스트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스탑워즈에 별도 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방금 저장한 파일로 수정하시고 그리고 리로드 해주시면 워드 클라우드에서 퓨처가 빠진 상태로 여러분이 계속 결과를 보시게 됩니다. 네, important가 지금 역시 또 빠져 있는데 얘는 키워주면 나타납니다. 지금 빠져나가죠. 지금 화면에 크기를 전체적으로 너무 커가지고 작은 화면에서는 이게 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에서 스탑워즈를 커스텀 스탑워즈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커스텀 코퍼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